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상형 월드컵 주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10일간 무인도 표류 시 가져갈 물건. 야, 근데 조금 애매하다. 솔직히 10일 정도면 약간 무인도 체험 수준인 것 같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10일 동안 가져갈 물건이 뭘까요? 궁금하네. 과연 어떤 물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아까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vs 가지무침 1년치. 어차피 무인도에 10일 동안 있을 건데 전에 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무인도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면 식수를 공급하고 진짜 생존형 꿀팁이 가득 담겨있는, 예, 무인도 생활의 바이블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거든요, 이게. 가지무침 1년, 1년치. 당장 이거 먹으면 10일 동안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상황에 대비한 꿀팁이 담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요거 선택할게요. 자, 다음은 대나무 헬리콥터. 2시간짜리랑 민트맛 케이크 2개. 제가 민트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가 좋아한다고 하면 민트 치약 극혐. 민트가 아니에요, 킨트 가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10일 동안 버티기에는 케이크 2개로는 솔직히 모자르거든요. 이 대나무 헬리콥터 어디든지 붙여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도구잖아요. 하지만 2시간이라는 게 좀 애매하네. 위험한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라던가 각종 상황에서 짧게 쓰면은 아주 활용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구조신호를 보낼 때도 쫙 올라와가지고 살려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대나무 헬리콥터. 자, 그 다음은 만원 경대 튜브. 거기 무인도 내 강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뭔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튜브, 제 목숨을 좀 보전을 해줄 이 튜브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수영을 못 하거든요. 자, 다음은 낚싯대 대 설국열차 단백질 블록 1kg. 제가 설국열차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단백질 블록의 정체 대충 알고 있거든요. 아마 바퀴벌레나 이런 벌레들을 갈아서 만든. 저는 바퀴벌레 블록은 못 먹겠네요. 낚싯대를 이용을 해서 무인도 라이프, 네, 10일 동안 제대로 즐겨볼게요. 성경책 vs 웨어슨. 이거는 영화 캐스터웨이에서 나왔던 그런 건데, 그 배구공이거든요. 무인도에 표류한 주인공이 외롭다 보니까 윌슨 배구공에 저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친구로서 이렇게 같이 있는, 예,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줍니다. 친구쯤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외로운데 윌슨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세면용품 vs 배터리 오퍼 휴대폰. 이거 배터리 오퍼라서 애매하네. 손전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하긴 한데 저는 좀 더 위생을 위해서 세면용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위생이 안 좋고 그러다 보면은 병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은 고양이 vs 두리안인데, 두리안은 저거 사실상 벌칙 아닌가요? 오히려 귀여운 우리 때걸루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윌슨보다 더 실질적인 저의 동반자가, 친구가 돼줄 수 있는, 식구가 두 명이라 제가 책임감이 더 막중하겠어요. 다음은 도끼 대 번데기 1kg. 오, 번데기는 맛있는데 솔직히. 번데기도 못 드시는 분들은 아예 못 드시더라고요. 저 생긴 게 지금 벌레 모양 그 징그러운 것 때문에. 저거 진짜 고소하고 맛있는데. 자, 여기서 식량이냐 도구냐 문제인데, 식량도 식량이지만 밤에 추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는 무조건 필수예요. 딱딜감 해가지고 불도 피울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는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주 5병 대 프로스 치킨. 무인도에 저거를 꼭 가져가야 돼요? 뭐 생존 신호 보내기용인가? 빨간색이니까 위험할 때 후치킨 던져가지고 SOS 위험합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 먹고 그냥 사라질 그런 물건인 것 같은데. 하지만 소주 5병 소독약으로도 쓸 수 있고 은근히 활용도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소주 5병 밤에 소주 한 잔 쫙 따라가지고 힘들 때 어떻게든 고기 하나 딱 잡아가지고 먹고, 요것도 그 무인도 라이프 즐기는 법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술맛 모릅니다. 근데 뭐 거기에서 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긴 해. 소주 5병. 다음은 폭죽부위에서 강아지. 아유 폭죽은 이거 한번 날리고 끝이잖아요. 무조건 우리 귀여운 커요운 댕댕이지. 무슨 말이야. 자 다음은 라면사리 10봉 대 정어리 파이. 자 정어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 먹고 나면은 단백질도 좋고 하지만은 10일 동안 버텨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좀 부족해. 하지만 라면사리 10봉. 아 근데 라면사리네. 아 라면 스프가 없으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 무인도에서 양념을 먹을 만한 게 있을까? 하지만 또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라면사리 이걸로 10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어떻게든 생명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선크림 vs 살이 있는 돼지. 아니 지금 무인도에 10일 동안 갇혀있는데 얼굴 타는 게 중요해요? 지금 목숨이 날라가 생겼는데. 하지만 살이 있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꼭 살이 있는 돼지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은 제가 위험할 때 바베큐 해먹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돼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담배 한갑 vs 친구. 아 저는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친구지. 다음은 신라면 5개 대 라디오. 이 라디오는 어차피 안 터질 거란 말이야. 하지만 신라면 5개. 아 5일은 최소한 버틸 수 있거든요. 이마저 한 반개씩 끓여 먹으면은 이거 10일 동안 버티기 가능. 이것도 라면 스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면죽 라죽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옛날에 그 정글의 법칙에서 제가 라죽한 거 보니까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 이거는 신라면이 무조건 사기지. 그 다음에는 롱패딩 vs 더비는 자유예요. 더비 is free. 뭐 롱패딩 하긴 이게 겨울에 갇혔을 수도 있고 여름에 갇힐 수도 있겠지만 보통 무인도 하면 약간 그런 더운 지방이 생각이 나잖아요. 롱패딩보다는 제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도비. 예 생수 2개 대 젖소. 아 이건 젖소지. 생수 2리터 2개면 저거 이틀이면 사라지거든요. 어차피 아껴 먹어야 한 4일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젖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젖소에 우유를 쫙쫙쫙 짜가지고 물 대신 예 그걸로 우유로도 버틸 수 있고 단백질도 오고. 이건 이게 높이지.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니 오류 때문에 꺼졌어요. 다시 일단은 32강은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32강은 일단 빠르게 다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그 이게 물건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신라면 돼지 튜브 소주 5병. 아 갑자기 단백질 블록이 올라가? 아 라면사리 정어리 파이가 갑자기 올라가? 고양이 애인 vs 구급약품? 여러분들 어차피 이 애인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데려갑니까? 구급약품으로 실속 챙깁시다 여러분. 아 그래 댕댕이 올리자. 무인도지 낚싯대 구명조끼지 이거는. 자 강아지 대 구급약품. 댕댕이 귀엽긴 하지만 유용성으로 따지면은 솔직히 구급약품이 넘사벽이긴 합니다. 10일 동안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친구도 좋지만 구급약품 할게요. 다음은 아 그래요 거기서 또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잡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소주 vs 고양이. 아 소주 대 고양이는 가능. 대나무 헬리콥터 vs 도비. 도비지. 정어리 파이 대 살이 있는 돼지. 아 살이 있는 돼지로 선택합니다. 신라면 5개 대 꿀팁. 진짜 실질적인 식량이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아 식량 5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버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그냥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도 식량이지만 아 이거 좀 아깝다. 이거 사실상 결승급인 것 같은데. 아우 이거는 무인도로 가겠습니다. 이게 또 여기서 매치업 된대. 이건 낚싯대죠. 규명조끼가 좀 더 간단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낚싯대는 도비. 도비가 자유라고? 그렇지 않아. 너는 나와 함께야. 아 심심한 거는 뭐 떠나서 일단은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기서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요. 살이 있는 돼지로 갈게요. 다음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vs 고양이. 이것도 무인도 살아남기죠. 아 이건 좀 어렵다. 구명조끼냐 구급약품이냐. 이 위험한 막 상처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무급약품 사귈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구급약품. 아 도비 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아 이거 어렵다. 자 저의 자유로운 도비를 선택하느냐 무인도 바이브를 가져갈 것이냐. 네 그래도 한 명보다 두 명이 낫지 않겠어요? 도비 가자. 도비 vs 구급약품 대망의 우승자는 과연 도비. 예 제
네, 도비가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밥도 이 친구가 제 밥도 해줄 거고요. 힘든 일 있으면 알아서 해줄 거예요. 랭킹 한번 볼까요? 아, 베어그릴스가 있었네. 야, 이게 빠지면 말이 돼? 아, 이거 압도적인데. 이거 사실상 베어그릴스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우승은 확정이에요. 왜냐하면 베어그릴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생존 전문가죠. 영국 특수부대원 출신으로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엄청난 인물입니다. 베어그릴스를 데리고 간다면은 뭐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알아서 다 해줄 거거든요. 아, 이게 이래서 빠졌네. 이거 들어갔으면 우승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상형 월드컵 무인도에 10일간 표류 됐을 때 가져갈 물건이라는 주제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무인도에 갇힌다면 어떤 물건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